오늘장 공략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스트 인베스트 강현우 과장 그리고 유한타 증권 정미란 팀장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럼 강현우 과장님의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 네, 오늘 그 공략주는요, 게임 관련된 조이시티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이시티라는 게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최근 모바일 전략 게임을 출시해가지고 주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게임 운영 개발 회사인데요. 오늘 조이시티를 공략주로 가져온 이유는 최근 게임 관련주들에서 아주 좋은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NFT라고 해가지고 논펑지블 토큰, 들어들 보셨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게임에도 적용을 하는 것인데요. 게임에 NFT가 접목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아주 강한 추세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게임 산업에는 사실 오락과 관련된 게임을 이용하고 즐기는 수요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NFT가 접목되면서 게임을 통한 소득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생계형 부업 혹은 크게 본다면 본업까지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에서 엑시 인피니트라는 NFT를 접목한 게임이 호황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까지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고 위메이드의 미르뽀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서버가 대흥에 성공하면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의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게임 산업은 이제 NFT가 접목된 게임이 나오면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러한 수요는 상당하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에 특히나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위메이드나 카카오게임처럼 직접 NFT 플랫폼을 만들거나 이미 게임에 NFT 토큰을 적용시킨 기업들은 주가가 좀 가파르게 움직여주면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그 외의 게임주도 아직 NFT를 게임에 접목시키지 못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최근 게임주들이 규제와 관련된 소식들 속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이 NFT 게임이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 위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NFT를 접목한 P2E 게임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려면 이 타행성에 대한 부분을 입증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전반적인 게임업 추세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이시티를 좀 가져왔네요. 일단 그래서 조이시티 얘기를 좀 드리면 최근에 위메이드사랑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위믹스 플랫폼을 활용한 NFT 플랫폼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게임을 출시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봐야 하고요. 그리고 최근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게임이 건식 배틀, 토탈 워페어라는 게임인데요. 모바일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이 부분에 NFT를 적용해가지고 미르뽀에 이은 빠른 P2E 게임 출시로 좀 전망을 해나간다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앞으로 이제 생겨날 NFT에 대한 산업 기대감에 조이시티가 편승해주길 기대해보는 전략이 우선 유효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자회사인 빌리빌리사가 개발한 프로젝트 M에 대한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도 앞으로 게임 관련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종합해보면 기존 게임주들이 아주 좋은 실적을 내면서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NFT 게임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작인 프로젝트 M에 대한 성과물까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네요.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NFT 관련 흐름들이 일부 나와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다 조정이 나와주었는데요. 눌림목이 형성되어서 아주 좋은 추세적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13,000원 정도인데 12,850원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조이시티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정미란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도 오늘은 어떻게 게임주를 함께 준비해왔습니다. 네. 게임주에서도 이제 펄어피스라고 이제 게임 유저 중에서 최근에 좀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게임 업체입니다. 펄어피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3분기 영업 수익이 전분기 대비 8.9% 증가를 했고 이제 964억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102억의 흑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게임 업체 중에서도 좀 새로운 신작, 높은 수준의 신작들을 냈지만 펄어비스는 이전에 이제 적자에서 최근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는 부분에 좀 주목할 부분이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펄어비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게임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까지 보유를 하면서 신규 IP 출시 및 약간 시장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으로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독 섹터에서도 잠재적인 게임 주독 섹터에서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대장주였던 NC소프트 넥슨에서의 참신한 신작 부재 부분들이 뭐 카카오 게임즈나 이제 펄어비스로 이동을 하면서 좀 더 펄어비스에 대한 이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신작을 좀 더 본다라고 하면요. 우선 2020년에 앞서서 이제 올해 하반기 4분기에 중국판 검은 사막 모바일이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 2022년에는 이제 붉은 사막과 도깨비 이 두 개의 게임이 출시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게임사 중에서는 가장 확실한 중국 모멘텀이 있는 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최적화된 콘텐츠로 개발 중이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검은 사막 모바일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네, 초기에는 일일 매출 30억 원, 또 매년 이제 일 평균 20억 원으로 추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중국 매출 영향이 국내 게임사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모멘텀으로 나올 부분으로 보여지고 그 또한 이제 메타버스와 NFT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올 여름에 공개되었던 도깨비 신작 게임인 이제 도깨비에서 메타버스 세계관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도깨비 예고편만으로도 엄청난 관심과 호평을 얻었는데 특히나 이제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진 메타버스적 요소를 반영했다는 부분에서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그런 핫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이제 흥행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광활한 오픈월드 기반으로 이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고 최근에 이제 한국관광공사와의 어떤 MOU를 통해서 보다 집중적인 국내 K게임의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펄어비스는 이제 글로벌 기업과도 이제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좀 협업을 구상 중인데 북미 메타버스 엔터 기업인 이제 하이퍼리얼에 35억을 투자를 하면서 그다 이 분야에 대한 이제 구현성을 최고로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멀티 플랫폼의 서비스 강자라는 부분에서도 좀 더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가장 주목할 부분은 펄어비스가 이제 매년 각 분기별 또 매년 이제 지출하고 있는 연구 개발비입니다. 연구 개발비가 아무래도 신작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3분기만 해도 거의 331억 원의 매출 대비 거의 34%에 달하는 연구 개발비를 지출을 하고 있고 전년 대비에서도 대략 한 42.7% 증가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세대 게임 엔진으로 이제 그래픽 전반에 걸쳐서 사실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손이 좀 덜 가도록 그런 기술 개발에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이제 동작 반영 그리고 또 뭔가 현상 내에서 게임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보다 높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가격 전략 드리면 현재 이제 매수가는 124,500원에서 현재 시장가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한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5,000원, 이제 매도가는 160,000원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 다 게임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강현우 과장님은 조이시티 NFT 게임에 대한 기대감 짚어주셨고요. 정미란 팀장님은 펄어비스, 역시 메타버스 게임, 그리고 실적 기대감 강조해 주셨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들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대 종목 김도원이었습니다.